무회전으로 이걸 상단 당점으로 이걸 얇게 치라고 했는데 그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냐? 이런 댓글을 달았거든요. 누군가. 그만큼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브롬달 선수가 빌리어즈 TV에서 레슨한 배치입니다. 제가 한 6년쯤 전부터 이런 당구 연습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발 초기에 아 이거 브롬달 선수가 연습해 보라고 추천한 배치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제가 연습해 봤는데 정말 이 배치를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단 당점을 주고 쳐야 된다느니 역회전을 주고 쳐야 된다느니 여러 말들이 많고 뭐 뒤돌리기를 쳐야 된다느니 말이 많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이건 브롬달 선수가 이렇게 치세요라고 빌리어즈 TV에서 레슨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연습해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다 이거죠. 이 배치를 연습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12시 방향 투팁, 두께 4분의 1 겨냥해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쳤을 때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다음 공이 섰는데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결코 이 배치를 연속 득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을 꺼내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안 맞으면 다시 연습해 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여기 빨간색. 제가 개발한 이 BPS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여기 빨간 공 6번이라고 써 있는데 희미하게 보이겠죠? 당구대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입니다. 이렇게 공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잘 실수했을 때 다시 똑같은 배치를 다시 놓고 연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걸또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동영상 왼쪽 하단에 보면 제품 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당구대 플러스 BPS 해가지고 32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320만 원이면 중대 당구대 중고 설치비 포함인데 320만 원부터입니다. 브롬달 선수의 레슨 배치를 제가 치고 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빨간 공이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맞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밀려나면서 이리로 왔는데 올때 이렇게 맞아버리면 뒤돌리기 참 치기 좋은 뒤돌리기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배치가 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치도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노란 공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빨간 공옆 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뒤돌리기보다는 빨간 공옆 돌리기를 치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흰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치기가 그나마 쉬운데 이렇게 엇각 이것에 대해서 노란 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밀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밀리기 쉬워서 길게 실패하기 쉽고 짧게 만들기 위해서 당점을 내리면 좀 엉뚱한 실수가 나오기 쉽고 그리고 이 노란 공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키스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치는 것보다는 빨간 공의 왼쪽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내는 옆돌리기를 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맞은 놈이 요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목표 지점은 35. 여기. 출발 지점은 50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30, 40, 35. 35에 가는데 50에서 15를 빼면 35죠. 마침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요 정도에 맞고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내는데 빨간 공을 너무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란 공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게 하려면 조금 얇은 두께로 쳐서 이쪽으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뒤돌리기보다는 이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맞았네. 이런 옆돌리기를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옆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내 공과 빨간 공이 의외로 가깝게 있고 그리고 내흰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큐거리가 썩 좋지 않고 당점 주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빨간 공으로부터 첫 번째 쿠션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당점을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점 선택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배치를 연습해 보지 않으면 쉽게 득점하기도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돌리기 한번 쳐볼 텐데 뒤돌리기 이쪽으로 오기 위해선 하나, 둘, 셋 여기에 맞은 놈이 주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흰 공은 여기에 있지만 노란 공에 이쪽에 맞고 출발하니까 이쪽에서 출발하는 공이 아니라 한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공이 그러니까 긴 쪽에서 출발하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긴 쪽에서 출발하는 공은 이 정도에 맞아야 이렇게 갑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 단 노란 공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그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뺄 것이냐. 보통은 노란 공이 이 정도 있으면 얇게 쳐서 이렇게 가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곳에 있어서 두껍게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습니다. 2분의 1보다는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겠네요. 셋이 큐의 뒤가 좀 들려 있습니다. 지금 공이 붙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셋이 당점을 주면 조금 끌어치기성이 되겠죠? 그래놓고 두께는 8분의 5 정도 겨냥해서 짧아지네요. 아, 이 테이블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배치가.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노란 공이 절로 가죠. 안 맞아도 약간의 수비는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얄밉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3시 방향 3팁 두께는 8분의 5 조금 이번에 짧다. 이건 짧고 뒤돌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안 맞았어요. 안 맞았고 이렇게 가면 저 사람도 상대방도 칠 만한 게 마땅치 않죠? 요렇게 좀 얄밉게 쳐야 됩니다. 3쿠션 치는 사람들은 이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상대방한테 공 퍼다 주면 퍼 날라주기 시작하면 잘 치고도 지거든요. 그래서 3쿠션이라는 게임 자체가 내가 못 쳤을 때 상대방에게도 호락호락한 공은 주지 않는 거. 이게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네 번의 시도 만에 겨우 성공을 했고 노란 공이 이렇게 갔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완벽한 겁니다, 이건. 자, 이건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뒤돌리기를 쳐야겠죠. 뒤돌리기를 쳐야 하는데 여기에 오기 위해선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되겠네요.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이 원 장쿠션 맞고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면 길게 실패할 것 같으니까 회전은 원팁 정도. 그래서 3시 30분 원팁 좀 위험하다. 3시 30분 1.5팁 두께는 8분의 5 정도 겨냥해서 키스가 있네. 아,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말았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신공 오른쪽 2분의 1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치면 이 근처에 수렴이 된다라고 중대 3구 기본 기술 16선의 첫 번째 배치가 이 내용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 12시 방향 투팁, 흰 공의 오른쪽 두께 2분의 1을 부드럽게 맞추면, 이렇게, 얇았네요. 12시 방향 투팁, 흰공의 오른쪽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뒤돌리기가 키스만 없으면 거의 뭐 맞아 있는 건데, 키스 위험이 있네요. 아, 그리고 라이브 도중에 제이 제품, 이 BPS라는 제품을 주문하시면 1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이미 나는 내 당구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당구장 사장이거나 동호인인데 내가 집에 당구대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240만 원이면 이 연습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 포함인데 이 방송을 보시다가 주문을 한다. 그럼 10만 원 할인해 드리고요. 그분이 주문하신 분이 부천시에 설치를 하는 분이다. 그러면 추가로 10만 원더 할인해서 22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 12시 방향 투팁 정도의 무회전으로 두께 4분의 1을 맞춰서 이렇게 그림처럼 득점을 했고, 노란 공이 이 근처에 와서 연속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쳐라라고 한 부름달 선수의 레슨 내용은 연속 득점까지 생각한 추천 방법이죠. 연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연습이지, 이게 한전 득점만을 위해서 치는 거는 조금 부름달 선수가 TV에 나와서 추천하기에는 적절치 않죠. 세계적인 선수가 추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추천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배치를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뭐 여러 댓글 뭐 가지가지 달렸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오늘도 달렸는데 아니 이걸 상단 당점으로 얇게 치라니 그걸 추천이라고 하고 있냐? 추천이라고 하고 자빠져 있냐는 식으로 비아냥되는 댓글을 달았던데, 그건 조금 하수적인 발상이고요. 그러면 맞히기 쉬운 방법이 뭐냐? 아마도 흔히 생각하는 게 하단 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단 당점 주고 치면 길게 만들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배치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란 공이 단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땐 하단 당점 주고 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프로 선수들도 선수마다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정교하게 얇게 치는 선수도 있고, 그냥 하단 당점 주고 확실하게 치는 사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쿠션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공을 내가 하단 당점 주고 치잖아요. 그럼 자칫하면 두께 실수가 조금만 일어나서 얇은 두께면 괜찮은데 약간의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 정도의 두꺼운 두께가 맞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짧아지는데 왜 짧아지느냐? 흰 공이 노란 공 오른쪽을 때리고 단쿠션에 가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40cm 정도 될것 같은데
쿠션으로 가는 요 40cm의 거리 동안에 하단 당점에 의해서 분리각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나 떨어진 공은 하단 당점을 주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쁜 방법도 아니지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단 당점을 준다면 이렇게 단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찰싹 붙어 있고 그래서 좀 복구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하단 당점을 주고 그냥 내가 치기 편한 뭐 2분의 1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치기 편한 두께 맞춰도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다음도 나쁘진 않았네요.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썩 좋은 공이 되진 않는데 그래서 하단 당점으로 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뒤돌리기 있는데 뒤돌리기 쳐보겠습니다. 뒤돌리기를 치려면 코너를 정확하게 돌려야 됩니다. 조금만 코너 위쪽에 맞으면 이 각도상 반드시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이 정도에서도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쳐보겠습니다. 회전은 최대한 많이 줘야 되고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게 쳐서 코너를 정확하게 찝어야 됩니다. 자, 키스 위험이 이렇게 있었고 짧아지죠. 이 테이블 자체가 좀 짧아지는 테이블이라서 많이 짧아졌는데 뒤돌리기를 쳤을 때 이런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대라면 뒤돌리기 쳐도 들어갑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대대라면. 근데 중대에서는 실패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 걸어치기도 있습니다. 걸어치기도 있는데 걸어치기라는 것이 쿠션부터 먼저 친다는 게 그렇게 득점이 잘,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득점이 되었을 때 다음 배치가 어떠냐 하는 거는 예상하기 어렵죠. 걸어치기는. 근데 브롬달 선수의 추천 방법대로 치면 두께만 잘 맞으면 여기에 공이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연속 득점까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법이라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